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동에 있어서 만큼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먹고 자고 하는 터의 이동, 직장 내 이동,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마음의 이동까지 들어오니까요. 뭐 여기서의 이동은 내 마음의 변동 또한 이동이 들어와 있는 그 단어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의 이동 자체도 염두를 해두시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이동이 나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불가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총 6개의 나이대가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네, 여기서 어쨌든 뭐 나한테 있어서 내 환경에 맞게 적합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30살 95년생 분들이고 돼지띠 분들인데 아무래도 삼재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준이고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이동수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뭔가 제시를 하지도 않았고 내가 뭔가 나만 모르다가 멍하고 뭔가 좀 맞은 느낌이죠. 뭔가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그런 느낌의 어떤 이동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내가 그 결과에 순응을 해야 되고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이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그런 곳이 뭔가 여의치 않았는데 어떤 지금 경기 상황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게 계속 있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있는 자리가 편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자리가 마음에 놓여져 있었다만 결국은 뭐 누군가의 오너든 대표든 뭐 CEO든 이제 그쪽에서 어떤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해서 거기에 나까지 걸려들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하고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그게 2025년에도 이동수가 지금 두 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리를 놔야만 하고 이거를 붙들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실이 따르고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좀 가시방석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요 부분은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동을 하게 되는 그곳이 나하고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다리를 계속 두들겨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41살 84년생 분들입니다. 어떠한 대반전, 인간 정리, 그리고 뭔가 조금은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했던 정리, 그리고 뭐 흑백 논리도 들어갔어야만 했던 인간 정리가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에서 진흙탕 싸움도 있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상처는 다 털렸다는 거. 그냥 뭔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금전도 잃고 마음도 잃고 사람도 잃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내가 모든 것들의 손해를 보았어도 이동을 하는 것이 진작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동이 좀 늦은 시기지만 결국은 지금에서야 어떤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어찌됐든 해결이 된 게 천만다행인 거고 나가는 삼재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던 2024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나 이제 2025년에는 지금보다 조금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여유가 그런 생긴다. 그리고 어떤 내가 새로운 적응력에 있어서 힘은 든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에 있었던 아픔을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45세 80년생 분들,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디론가에 가야 되는 어떠한 발령 그리고 내가 포지션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 어떠한 그런 제의를 받는 거죠. 어떠한 그런 조건이 놓여진 제의를 받게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놓여지는데 본인들 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어떤 적합과 부적합에 놓여진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이 맞는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기가 놓여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2024년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어떤 변수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그 변수에서는 어떤 지금 양력 10월, 11월, 12월까지 2025년까지 이제 넘어가네요. 이제 여기에서의 내가 지금에 놓여져 있는 내 포지션이 아닌 좀 다른 역량을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을 구사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지금에 있는 것도 버겁지만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좀
위치에 있어서 라인업도 라인업이지만 어떤 좀 리더자로서 지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섬세하고 더 예민해지는 그런 어떤 포지션을 제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본인의 발전성을 위해서 그 부분을 수긍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발전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우물안 개구리보다는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한 달개 한 단계를 더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좀 노력으로 그리고 본인의 끈기와 인내로 이렇게 왔었던 어떤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그리고 내 노력에 준하는 결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77년생 분들인 48세 뱀띠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2024년이 본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좀 손해도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손해가 결국은 내께 내가 넘어간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동수가 강하게 들어와 있는 게 2024년 11월 12월 달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게 있어요. 자, 이 이동수가 있어서 이동을 한 그곳에서 내가 간파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던, 그리고 내가 너무 내 성격에 있어서 조금은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다. 그러함으로 여기에서의 누군가하고 싸움이 생긴다. 그 싸움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동을 했던 그곳에 싸움을 한 당사자와 뭔가 좀 얽혀져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실타래처럼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서 자, 이 48세에 놓여진 이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내 사람이라면 정확히 신중하고 투명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선을 유지해서, 그리고 내가 어쨌든 겸손하면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을 망각한다면 좀 이동을 하는 그곳에서의 그 자리 또한 내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수 있다라 그러니 그 부분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73년생 52세 소띠분들인데요. 뭔가 새로운 터, 어떤 새로운 직장,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어떤 새로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의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제 나 혼자 스스로 뭔가를 털고, 뭔가 과거의 아픔을 잊고,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느낌도 보여지고, 그리고 어떤 내가 동쪽에서 생뚱맞게 서쪽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기운이 보여집니다. 자, 근데 내년이 되면 53세가 이제 되는데요. 아마 53세가 되는 그해에 이동을 해도 좋은데, 2024년 하반기에도 이동의 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이동을 할 거라면 차라리 동짓달, 그러니까 음력 11월 달이 동짓달인데, 동짓달을 좀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모로 그래도 내가 손실을 손실의 우려가 되는 그런 범위가 조금은 작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2025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동을 했었던 그곳에서 새로운 귀인, 새로운 인연, 그리고 내가 또한 번에 누군가 의지해야 될 이성이든 동성이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그런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해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73년인 이분들 또한 2024년도에 어떤 출혈, 상처, 트라우마, 요세 가지의 단어로 인해서 좀 극복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2025년에 좋은 그런 결실 맺으셔서 보다 나은 건강한 미래를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70년 55세가 되는 개띠분들인데요. 자, 요분들은 뭔가 새롭게 완전히 바뀐대요. 자, 이제 바뀌는데, 자, 여기에서의 바뀌는 건 내가 어떤 자, 이 오복에서 직장, 반려자, 자녀, 뭐 건강, 직업을 이렇게 오복이라고 봤을 때 뭔가 내 반려자, 그리고 내 직장, 그리고
의식주에 주까지 집주, 그러니까 터전이죠. 요런 것들이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제3의 인생, 제2의 인생이도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은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성하고의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기운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은 2024년에 이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자, 2025년에 또한 번의 이동이 될수 있고 그 이동이 또두 번의 이동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두 번의 이동은 나한테는 좀 좋지 않은 이동, 뭔가가 나한테 불가피하게 와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게 2025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동을 2024년에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2025년을 그런 나한테 운이 서려 있을 때 반드시 주의를 하고 예방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끔 만발의 좀 대비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